여러분 안녕. 지금 드디어 집에 도착했는데요. 현재 시각은 2시. 2시가 넘었어요. 저의 황금 휴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빨리 자야지. 샤워하고 올게요. 아, 너무 피곤해. 샤워를 하고 나왔고요. 이번 주 한 주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힘들면서도 저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주어져서 그래도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주말을 일단 잘 보내고 돌아가서 일을 다시 해야 일단 잠을 자는 게 우선이겠죠. 지금 침대로 안녕. 힘들어. 살겠다. 멋지게 브이로그도 찍고 싶은데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제 몰골과 몸 상태를 생각하면 요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쉬는 게 저한테는 황금 휴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해요. 안녕하세요. 야, 안녕하세요. 우리 야, 발. 발 좀 줘봐. 발. 오른발. 왼발. 옳지. 귀여워.
살아있는 거야, 그? 내가 한 이틀 정도 고생해 보니까 비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되네. 처음으로. 어, 그랬어? 하루 종일 재채기 나고 콧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고 너무 힘들더라고 회사에서. 청소를 열심히 하고 왔어요. 제가 아까 이 노트에 적은 글귀처럼 보다 보니까 우리 집을 돌아보게 됐어요. 근데 진짜 청소도 안 돼 있고 쓸데없는 물건도 어느새 많이 쌓여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 책 읽던 기분 그대로 집을 깨끗이 치우고 왔어요. 뭐 과자도 먹어가면서 아빠랑 이야기도 좀 하면서 청소를 좀 하고 왔고요. 아, 그리고 사실은 제가 드라마를 진짜 잘 안 보는데 드라마를 싫어해서 안 보진 않고 빠지면은 잘 못 헤어나와서 안 봐요. 그리고 뭐 요즘에는 당연히 바쁘기도 했고 근데 요즘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남궁민 나오는 거를
봤는데 아,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사실 그걸 몰아서 1화부터 한 8화까지 다 보고 싶었는데 그럼 하루가 날아갈 것 같아서 다음에 하이라이트로 다 보는 걸로. 이거 내 이거 아예 그 이 여기 떡집 브랜드에서 사서 먹으려고. 그럼 할머니 진짜 좋아하시겠다. 이거. 그치?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. 엄마 나 되게 사진 잘 찍었지. 와구와구 먹는 느낌 알지 엄마? 안 자르고 그 내용이 정말 길게 그냥 그동안 몇 개월 동안 했던 내용이 다 드러난 거야. 노출이 됐는데 40명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이거 하고 이야기하시는 사람 다 전했잖아요. 여러분 지금 대통령 오다리 역도 장성철 씨 아저씨. 네. 이따 6시까지 와요. 영화관으로 엄마랑. 6시까지? 누나 차 연수해 주러 갑니다. 표적인 친일을 꼽히는 이재호. 연수비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개인한테 연수비 유료로 내면 불법이라고 해서 다른 의미의 선물을 좀 드릴게요. 뭐 영상이 다 찍혔습니다. 원하는 거 소액으로 고르. 선물을. 차 시동 걸어봐요 원격으로. 그리고 차 혹시 안에서 시동 걸면 걸릴 때까지 확 하고 있어야 돼 끝까지. 근데 어떤 게 시동 버튼이지? 될 때까지 눌러야 되나요? 키를. 뭐야? 지금 다행이라 생각해야 돼. 차 한 대도 안 들어갔잖아. 운전을 안전하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. 네. 살짝 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왼 항상 얘기해. 왼쪽은 누나가 볼 수 있으니까 오른쪽을 신경 써야 돼. 왼쪽으로 가 많이 붙는 게 좋아. 사이드 미러가 좀 가렸는데요. 엑셀을 이렇게 세게 밟았는데 갈라 그랬어? 어. 앞에 내가 진짜 앞에도 보고. 아 맞아. 그래 시도는 잘 바르지. 시도이 하나만 안 되지 여기서. 또 머리 아파. 그 뭐지 그거? 가족들과 영화를 보고 오겠습니다. 영화 재밌었어요? 재밌었어요. 난 힐링되고 너무 재밌었어. 너무 힐링되고 좋았어. 미친듯이 고마워. 엄청 재밌었어. 상추. 닥터즈 리뷰.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. 와.
대박. 우와, 대박. 나 맥주야 한 잔 딱 마시고 말. 치킨 진짜 맛있겠다. 와우. 와우. 와. 아, 뜨거. 와, 대박. 우와, 떡국떡이야? 떡국떡이랑 가래떡이랑. 우와. 웬일이야? 우와. 저는 천경 살렸네. 대박. 오 마이 갓. 무서워. 우와, 그 끌려가 빠지면 어떡해. 빨리 나간 거야? 야, 형, 태권도 인생을 위해서 첫 사과 아니라 인생을 위한 경력이 괜찮아요? 알지? 힘 빠졌나 봐. 야, 너 빨리 들어가.